물맛 가득 네일 디자인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호입니다. 오늘은 물맛 가득한 인물 디자인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밑 바탕 컬러링이 되어 있는 팁이 먼저 필요하시고요. 하얀색 아크릴 물감 또는 젤 칼라를 쓰셨다면 위에 샌딩 처리를 해주세요. 연필선으로 먼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을 비율에 맞도록 먼저 스케치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물감 작업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재료는 일반 수채화 물감입니다. 자, 수채화 물감을 물에 묽게 타서 먼저 묽은 농도로 전체 배경을 컬러링 해주세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색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번져지면서 환상적인 분위기의 배경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어두운 부분은 번지기 기법으로 먼저 표현해주세요. 자, 두 번째 작업은 얼굴의 기본 음영을 잡아주는 겁니다. 진한 농도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색감이 묻어서 한 번에 망쳤다란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묽은 농도로 1차적으로 빈 곳이 없도록 가볍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은 2차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수채화 표현이 모두 말랐을 때 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조된 컬러 위에 중간 음영을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표현하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색감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젤 컬러로 할 때나 기본 수채화 작업을 할 때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 인물의 음영을 찾고 표현하면서 입체감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음영을 조금씩, 농도를 아주 조금씩만 올리시면서 더 세밀해야 되는 부분에 음영을 올려주세요. 일반적으로 눈썹 뼈 아랫부분과 눈, 코, 입에 명확한 부분에 색감이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어느 정도 표현이 되셨다면 색감을 더 추가하셔서 인물의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살려주세요. 전체적으로 톤의 밝음과 어두움이 쌓여서 수채화 특유의 깊이감 그리고 물맛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수채화적 표현에서는 가벼운 붓터치가 하나의 면처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진해야 되는 부분,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처럼 추가해서 올려주시면 어색한 부분은 사라지고 정리가 되어서 강조가 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색감의 톤 정리 표현은 다 끝나서요. 마무리 터치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말랐다면 다음 작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채화 네일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탑젤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젤은 수채화 느낌이 주고 있는 자연스럽게 풀린 느낌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마무리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채화 네일 디자인 어떠셨나요? 또 다른 네일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